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수색 중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 저격 사건에 가담한 범인들 중 한 명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한태경 경호관입니다. 실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기밀문서 98!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인 겁니까? 아버지가 남긴 유류 받았나요? 아버님이 유류품 중에 혹시 하얀 서류분도 없어요? 여기 서점문서 윤보원입니다. 급히 신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애들 누굽니까? 처음엔 날 쫓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쪽을 죽일 목적 같던데요. 핸드폰 없으세요? 저 사람들 신고해야 해요. 아니면 총은요? 경호관이잖아요. 총 없어요? 총 없습니다. 무슨 경호관이 총이 없어요? 내가 총이 있었으면 이렇게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냐고요? 저 사람들 경호관님 아버지 사건의 용의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놓쳤다고? 네. 하지만 경찰 연락관을 통해 전국 경찰에 긴급 수배를 내려놨습니다. 알았으니까 들어가 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해봐. 정말 한태경 경호관이 실장님을 쏜 게 맞습니까? 무슨 소리야? 한태경 경호관은 청수대 내부에서 저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날 죽이기 위해서 나와 단둘이 있기 위해 거짓말을 했겠지. 테니스 코트 문이 열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저격 시에 코트 문이 열려 있었다면 경호관 숙소 내에서도 저격은 가능했습니다. 오후에 테니스 코트를 점검했었는데 아마 그때 열렸을 거야. 2001 VIP를 발견했다. 반복한다. 2001 VIP를 발견했다. 화면 띄워. 저기예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차량이 위험하게 질주 중이란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확실히 그때 다른 차가 있었어요. 소리도 그랬고 스키드 마크도 남아있었고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아버님은 분명히 또 온다. 자꾸 생각나잖아.
많이 아파하시지 않으셨고요. 또 하루가 이렇게 간다. 가슴 아파도 그대라고요. 나의 간절했던 마음의 소중한 사람. 가슴 아파서 또 눈물이 나서 찬 바람에 움츠린 꽃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구름 뒤에 별처럼 조심스럽게 추억을 거슬러 사망하신 건가?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거요. 맞아요. 서류 봉투를 노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류 봉투를 노릴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그 서류에 기밀문서 98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서류 봉투는 사라져버렸어요. 기밀문서 98이라고 하신 게 확실합니까? 이 사람 누구야? 이게 도대체 그럼 대통령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청수대로 휴가를 떠나시는 3박 4일. 그때를 놓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대통령께서 위험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호실도 비서실도 믿지 마세요. 우리 외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